요술쟁이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주기능사 9번째 칵테일, 피치가 굉장히 좋아하는 칵테일입니다. 마가리타. 이 마가리타. 네. 자, 이 마가리타 칵테일을 만들 건데, 오늘 마가리타 칵테일은 세 잔을 만들 거예요. 왜냐면 이 조주기능사 버전과 그리고 국제 공식 레시피 IBA 버전, 그리고 요 사장이 가게에서 만드는 버전, 이렇게 총 세 가지 버전의 마가리타 칵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조주기능사 버전은 데킬라 베이스, 그리고 트리플색과 라임 주스, 요 세 가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IBA 버전은 트리플색이 아니라 쿠엔트로가 들어가고요. 요사장 버전은 여기에 스위스 사워 믹스까지 들어갑니다. 소금을 준비해 주시고요. 자, 레몬을 이렇게 잔에다가 림 부분에다 잘 발라 주신 다음에 소금에 한번 담갔다 빼시고요. 쉐이커가 똑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자, 지금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조주기능사 버전 먼저. 데킬라가 45ml가 들어가요. 트리플색 15ml 들어가고요. 새거 라임 주스 15ml. 자, 이게 조주기능사 버전. 그리고 국제 공식 레시피 IBA 버전은 데킬라가 3.5cl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5ml죠? 그리고 쿠엔트로는 20ml가 들어가고요. 라임 주스는 15ml가 들어갑니다. 대망의 요사장 버전. 데킬라 30ml, 쿠엔트로 15ml, 라임 주스 15ml. 스위스 사워 믹스까지. 일단 쉐이커에 얼음을 가득 넣어 주시고요.
주주기능사 버전 마가리타. 자, 다음 IBA 버전 마가리타입니다. 쉐이킹 어렵지 않습니다. 저기 촬영하는데 자꾸 이렇게 겐세이 놓으시면 안 돼요. 자, IBA 버전 마가리타도 완성이 됐고, 마지막 버전 요사장 버전은 또 이렇게 영등포 꿀주먹의 요청에 의해서 이 클래식 쉐이킹이 아닌 그런 웨스턴 보스턴 쉐이커를 이용한 그런 쉐이킹을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잡을 때도 멋있게. 웨스턴 바에서는 얼음 하나조차도 이런 식으로 넣지 않습니다. 어떻게? 얼음을 튀겨서 넣는 거죠. 이러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죠. 얼음 다 부서지겠네. 맞아요. 부서져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네. 한 단계 더. 우셔. 후여. 그. 뭐 얼음이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어주고요. 다시 이렇게. 뭐 이런 거는 뭐 누구나 하실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열받게 하고 있어. 자, 보스턴 쉐이커에 넣어주고. 아이스 스쿱을 되게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녹음물도 버려주고. 자, 클래식 쉐이커, 코블러 쉐이커에 있는 마가리타를 옮겨주고,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해서 결합을 시켜주는 게 나중에 분리하실 때 편합니다. 이거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요, 진짜.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보스턴 쉐이커는 코블로 쉐이커처럼 스트레이너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기존에 있는 스트레이너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보통 웨스턴 바에서는 이렇게 쉐이커끼리 자체적으로 걸러주는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완성됐습니다. 요사장 버전 마가리타. 멋있었어요. 자, 한번 드셔보세요. 뭐가 뭐야? 안 알려줌. 안 알려줌. 넌 알지. 약간 싸늘했어. 달라요? 네. 내심 기대해봅니다. 요사장 버전이 제일 맛있다고 얘기하기를. 다 달라요? 네, 다 달라요. 어. 짜져? 천일염이에요. 짜지래. 짜? 분심. 짜지래. 누구 본심? 네 본심? 아니에요. 근데 맛없어요? 오빠 소금 뭉덩이로 먹었어. 그게 아니라 아니 마시면서 내가 되게 전라도 사람이라 짠 거 좋아해. 좀 짜게 먹을래. 이게 더 맛없어. 아니 마시면서 맛없어.
버리네. 일부러 맛있게 생각해서 버렸어 지금. 오, 막 밑장 빼 막 이렇게 밑으로. 아니, 형께 맛있다. 자, 너 먹어봐. 이게 만드는 사람 여자친구 이름이라며? 응, 맞아. 마가리타. 죽은 여자친구. 응. 왜? 맛있지? 죽은 여자친구 이름. 네 이름 칵테일 만들어 달라고 해. 이게 오빠 만든 거야? 그지, 이게 제일 맛있지. 근데 이게 뭐 조주기능사 버전 칵테일이 진짜 맛이 없다, 요 세상에 최고다, 이거 이게 아니라 그냥 같은 마가리타인데도 조주기능사 버전이 있고 IBA 버전, 국제 레시피 버전은 이렇게 또 다르고, 근데 거기서 또 요 사장은 이렇게 좀 다르게 만든다라는 이렇게 변형성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조금 마시기 쉬운 스타일이고 밥 한 바가 더 상큼해요. 근데 어느 바를 가도 아마 대부분 이거의 레시피가 사용이 되고 있겠죠? 조주기능사 버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면은 바마다 정말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해도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같은 재료를 쓰는데 그렇게 천차만별이거든? 그래서 나는, 나 같은 경우에 내가 항상 앞전에도 말을 했지만 어느 바를, 새로운 바를 가면은 마가리타 아니면 롱티를 꼭 시켜 먹어. 그래서 그걸 먹어보고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그 바를 계속 갈지 안 갈지가 결정이 될 만한 술이기도 해, 이거는. 그러면은 얘 말이 맞아. 왜냐면은 얘 진짜 빠순이거든. 아, 근데 이게 짜져. 그러니까 마가리타를 만약에 피치를 예를 들면, 피치는 마가리타를 정말 좋아하는데 피치가 마가리타를 너무 좋아해서 가는 바마다 마가리타를 시켜 먹었을 때, 아, 이 칵테일이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라 이 칵테일을 만드는 바텐더랑 나랑 맞다 안 맞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향이 맞는지 안 맞는, 그 스타일이 정말 중요해. 마가리타를 맛있게 하는 집, 맛없게 하는 집은 없어요. 그러니까 맛있게 하는 바텐더, 맛없게 만드는 바텐더는 없어요. 단지 이 사람이 만든 마가리타가 내 입에 맞냐 안 맞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난 술만 맞나 봐. 아, 근데 이거는 좀 데킬라 향이 좀 세나. 데킬라가 제일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비율상으로. 이게 원래 그건 최초 이제 그 만들어졌을 때 그 레시피인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야 또? 가운데 게 국제 바텐더 레시피. 아, 그럼 이게 가장 근접한 건가? 그렇겠죠. 근데 맛있다. 형 거랑 이 국제 레시피는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 갈수록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 마시기 편하고. 마시기 편하고. 네. 데킬라를 좋아하면 난 항상 추천을 해주고 싶어. 마가리타랑 몽티는 새로운 바에 가서 꼭 마셔보라고. 데킬라를 좋아하면. 바를 총 몇 군데 가봤지? 인터뷰 좋아. 뒤지고 싶어? 그렇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징그러워.